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봉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물건에 소개를 시켜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 갑니다. 빈티지 스티커 앤 핀케이스 세트. 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도에서 조금 높은 건 이 핀케이스였고요. 핀케이스 스티커 같이 들어있는 세트 너무 좋아합니다. 가격 2,000원밖에 안 하는데 디자인은 두 개 있었어요. 꽃하고 이거. 꽃은 흰색에 갈색 모양 같은 거, 그림으로 되어있는데 재질은 약간 세트라서요. 조금 안 좋습니다.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똑같은 스티커거나. 이게 이거는 이 핑크 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준비한 건데요. 스티커는 약간 더명식이죠. 그리고 바로 저는 여기다가 마시멜로 같은 거 집어넣어서 언제든 구워먹을 수 있게 합니다. 골드, 안에 골드 색깔이 아주 미쳤다. 진짜 엄청 귀엽더라고. 그럼 보물분 초콜릿하고 마시멜 이렇게 넣어줄게요. 대박 맛있겠죠? 간식 중에 입술이 딱 좋은데? 약간 얼룩이 있는 건 줄 알았으나 그림인 것 같죠? 아니라면은 그냥 내가 유니크하게 잘못된 걸 갖고 온 건가? 보니까 모양이 없는데? 잘못된 걸 갖고 온 느낌이죠? 벌써 망했죠? 근데 뭐 개성 있다고 합시다. 그냥 이 정도야. 뭐 2,000원짜리인데 그냥 공정성으로 조금 잘못된 건가 봐요. 또 안에는 골드색이라 좀 마음에 드는데 교환하기에는 뭔가 애매한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일단 안 들어. 스티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 그냥 교환해야 될 것 같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냥 이쁘게 교환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1,000원짜리 클리어 데코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이게 왜 있을까요? 꾸미기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못 꺼냈겠습니까? 식탁으로 쓸 상판인데요. 큰 책상이 필요했어가지고 이걸로 상판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짜리 디자인은 두 개고요. 이거 말고 딴 것도 더 있었는데 이게 더 디자인도 다양하고 개수가 많아 보여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앞에 스티커가 달렸네. 특이하게도 한 장 한 장씩 조금씩 조금씩 하나 꾸며볼게요. 네 장씩 두 장에서 두 장에서 네 장 있네요. 총 같은 디자인이니까 하나씩 빼고 싼 걸로 꾸며줄게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일단은 1,000원짜리 집에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아트박스에서 팔아도 될 것 같은 비주얼이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토끼가 대단히 진짜 귀엽다. 곰도 그렇고 둘 다 여잔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요. 이쁘다 이뻐. 일단은 스티커가 조금 모자라서 다른 스티커도 사와서 꾸밀 예정이고요. 뒷면이고 앞면은 더 띄엄띄엄 붙여서 완벽하게 잘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스티커도 붙이면 이쁘겠죠? 아마 저거 산수서 붙이면 잘 될 것 같은데 되게 이쁘게 잘 꾸며준 것 같고요. 빛이 있어서 좀 덜 예뻐 보이지만 지저분해 보여서 나름 좀 만족스러워요. 원목. 그리고 2,000원짜리 마지막 수납형 틴케이스. 일단 아까 나가서 아침에 사온 건 이거고요. 이거는 제 수저 만들 때 필요한 거 집어넣으려고 구매했고 작은데 엄청 좋아요. 제가 틴케이스 이런 틴케이스는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많은 수많은 틴케이스 중에 크기 적당하고 엄청 크지 않은 걸 구매하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속도 바로 제거하고요. 끈적끈적하지만 보기 흉하니까 스티커 같은 거 떼어줄게요. 그래야 깔끔하고 이쁘죠, 그쵸?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긁으면 틀어져. 침도 됐는데 침이 좀 더럽잖아. 깨끗하게 살살살 긁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쓰는 것이냐, 여러분들도 예상을 좀 하셨겠지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발을 열립니다. 엄청 편하죠? 새집 같아, 새집.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도 열리거든요. 이렇게 열어도 열리는 게 편해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안 열리네. 열릴 줄 알았네. 위로 열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내려놓고 줄게요. 아, 되네, 된다.
어쩐다.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초반 처음이라 딱딱해서 잘 안 열렸어. 모양에 잘 맞춰서 위에다 뭘 채워놓고 간식 꺼내도 괜찮을 것 같고, 미관상은 너무 보기 좋고, 진짜 색을 집으로 써도 될 것 같은 정도. 괜찮죠?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가 나 이렇게 스푼하고 휴지 이렇게 넣어서 쓰면 될 것 같아. 휴지로만 하면 딱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다 스티커 붙여주면 예쁠 것 같고, 뒤에 이거 2,000원 있는 거 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쉬다가 저는 이제 다 나가보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틴케이스로 꾸며봤는데 시트로 살짝 옆으로 붙여갖고 뗐거든요? 떼니까 씌어졌어요. 그 모양이 어긋났는데 이것도 은근 인테리어처럼 개성있게 자기합리화 시키면서 또 꽤 이쁘게 잘 찢어진 것 같아. 원래 이런 디자인 같아.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유미턴 틴케이스에 프린트를 해줍시다. 나는 스티커 한 장. 일부러 큰 거는 만들었어. 아, 어떻게든 죄송해요. 지금 가운데 큰 게 있으니까 또 똑같은 거 크게 붙이기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틴케이스를 꾸며보려고 남겨놨거든요. 사실은 틴케 아니라도 뭔가라도 꾸며보고 싶었어. 여기 짜봉이 남을 거 있다 붙일까요? 보면은 디자인이 짜봉이 남았어. 한번 붙여보자. 이건 안으로 집어넣으면 다치겠죠? 또 그리고 붙여집니다. 안 되면 칼이나 가위로 잘라도 되니까, 아니면 뚜껑에다 붙일까? 잘 안 되는데? 조심스럽게 뜯으면 잘 떨어져요. 아까처럼 탁 뜯으면 저렇게 모양이 변하거든요. 위에는 좀 그렇고, 밑에도 애매한데? 가운데? 가운데가 이쁘겠다. 글씨 가려져도 괜찮아. 근데 더 이쁘거든, 글씨보다. 그리고 붙이면 이 안에 글씨가 또 비쳐서 보이거든. 괜찮은 것 같아. 다행히 글씨 덕분에 정가운데를 맞췄고요. 너무 귀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도 다른 스티커가 생기면 붙여줄게요. 꾸며줄게요. 마테 같은 것도 감아도 예쁘겠다. 그쵸? 힘들게 집에 왔습니다. 누워서 하는 리뷰 힘들어요. 일단 방석. 제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꼬리뼈가 다칠 정도로 딱딱하거든요. 단단해서 2,000원 주고 사왔는데요. 패턴 방석 엄청 예쁘고 부들부들한데 좋은 점은 때가 좀 안 지게 보라색이고요. 분홍도 있는데 보라로 골랐어요, 일부러. 그리고 무엇보다 끈이 달려서 고정하기가 좋아요. 다른 방석은 보니까 다 끈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싼 건데도 있어서 2,000원 주고 작업용으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룰렛인데요. 오늘 엄마 지인분한테 갔다 와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보리빵빵한 친구들 물빵빵 시리즈 아시죠? 거기에 칼날 요리 이거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 구매했거든요? 가격은 5,000원인데 박스가 너무 커서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박스는 버렸고 이렇게 끼워주고 밑에 맨 밑에 룰렛 있어서 벌칙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이 칼도 있어요. 칼도 있고 세트로 나온 거고요. 이건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해볼게요.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적 착제 아 샀고요. 3,000원짜리 틴케이스도 결국 교환을 세웠어요. 저는 올록이 앉아있어서 나는 스티커들로 책상 꾸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케이스, 필통 케이스 같은 건데 코끼리는 색감이 이쁜데 많고 다람쥐는 그냥 나름 귀여운데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걸로 사왔어요. 세트로 다람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수납필통인데 이게 보시면 이런 하드 재질 좋아해서 산 것도 있지만 단단한 재질 좋아하지만 철도 아니라 좋고 보시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은근히 4칸 밴드 포켓도 있어. 물빵빵 시리즈가 다 기호 산 게 아니고 메시만까지 있어가지고 펜 웬만한 건 다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깔끔하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실용성을 보고 구매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메시로 된 거. 여기 라콤도 귀여워. 제일 은은하고 여기 좀 손상 많이 됐던데 얼굴 부분이 최대한 소상 안 된 것 같고 왔고요. 이 가격은 2,000원 메쉬 파우치 물빵빵 친구들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골빵빵 시리즈를 많이 사게 됐네요. 그쵸? 이제 없을 거예요. 타코야키 하나 사와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열흘, 사날, 탕후루 먹으려다가 그냥 2,000원 정도 더 내고 맛나고 좋은 거 11개나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쳤는데요. 따로 또 완성된 것도 보여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 아무튼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 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이어서 찍겠습니다. 아디오스. 오늘은 안녕. 그만 뿅. 쉬면 이렇게 투저 집어넣고 닫았다가 열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열어둔 상태로 이렇게 꺼내서 씨앗 담고 푸고 하면 됩니다.